지난 에피소드에서 이거 한번 해보셨나요? 새로운 걸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새로운 루트를 추가하는 건데 이번에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메신저라는 것이고 앞에 이렇게 콜론이 붙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구성하는지 보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여기 몇 번인가요? 라우터에 이 부분을 추가를 하죠. 하나 더. 그런데 달라진 점은 뭐냐니까 이렇게 주소에 어떤 콜론이 있는 스트링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번에는 연결된 컨트롤러 헬로 컨트롤러에 연결된 펑션이 쇼예요. 쇼라고 하는 다른 펑션에 지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이 쇼라고 하는 펑션이 의미하는 바도 커요. 어떻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보죠. 먼저 이렇게 액션을 하나 추가를 합니다. 이전에 헬로 컨트롤러였죠. 여기에 인덱스 외에 쇼라고 하는 액션을 펑셔널 액션으로 표현합니다. 피닉스에서 액션을 추가하고 이 액션이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여전히 컨을 받고 컨을 랜더 컨으로 던져주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건 딱 카우보이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뭔가요? 우리가 전달받는 것인데 이게 메신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렌더해서 이번엔 show html을 호출했죠. 앞에는 index html이었습니다. 그럼 템플릿에 show html ex 파일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아규먼트로서 메신저 이렇게 넣어주고 있죠. 그죠? 이 메신저 key value예요. key value 형식으로 전달합니다. show html을 일단 만들어주죠. 템플릿에 hello의 show html 해야 되겠죠. show html.ex입니다. 그러니까 의미하는 바가 큰 것이 여기 hello 컨트롤러에서 여기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전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hello web hello 컨트롤러 여기서부터 이미 hello 디렉터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템플릿에 hello 디렉터리를 찾아가고 여기서 인덱스는 인덱스 html 그리고 show는 show html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hello 디렉토리까지 찾아오는 것은 이미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그죠? 그 점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show html에 들어가야 될 내용을 보죠. 들어가야 될 내용은 밑에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게 달라지는지 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런 형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embedded다 엘릭스라고 표현하는데 요 메신저 여기 들어갈 자리 at 메신저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요게 메신저라고 하는 키에 해당되는 밸류를 담는 겁니다. 그 밸류가 뭐예요? 헬로 컨트롤러에 여기 있는 이 값이죠. 이 값. 그래서 앞에 있는 얘는 뭐예요? 앞에 있는 요 부분 키가 지금 의미하는 바가 show html에서 요 키예요. 메신저 키에 들어가 있는 값을 불러와서 담아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HTML 속에 넣으라고 하는 기호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방식입니다. 방식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할 부분은 뭐냐니까 위에 잠시 언급 여기 좀 나왔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이 쇼에 전달되는 것 그러니까 라우트에서 라우트 부분이죠. 라우트에 보시면은 이렇게 get hello messenger hello 해서 show 그렇죠. 이걸 get 매크로가 이러한 주소일 경우 이러한 주소일 경우에 이러한 모듈에 이러한 액션을 호출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 호출해서 전달하는 아규먼트가 있겠죠. 이렇게 매크로 속에 좀 숨어 있어요. 이게 매크로니까 보이지가 않죠. 펑션일 경우에는 전달한 아규먼트가 보일 텐데 매크로입니다. 그 전달되는 내용이 뭐냐니까 이런 바람이라고 하는 게 전달됩니다. 파라미터들이에요. 그죠? 파라미터라고 하는 여기 하나의 맵이에요. 맵이고 요 맵의 전반적인 중에서 이 메신저에 해당되는 값만 뽑아서 여기다 담는 거예요. 이게 패턴 매칭이죠. 이거 여러 번 봤었죠. 제가 보기에 엘릭스에서 가장 묘하고 매력적인 패턴 매칭이 바로 요거예요. 아규먼트로 전달될 때 우리가 만약 파라미라고 하는 아규먼트로 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좀 궁금하기도 하니까 이걸 한번 보죠. 이 파라미터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래서 다시 헬로 컨트롤러의 이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주석으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쇼큰 메신저 파람이 됐습니다. 파람을 써야 되겠죠? IO inspect 해서 파람즈가 파람즈로 전달되고 있는 것이 뭔지를 한번 우리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안 쓰고 있다고 하니까 막 일단 냅두죠. 지금 쓰고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컨트롤러에 하나 추가를 했고 그리고 이 템플릿에 쇼를 넣었고 뷰는 따로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템플릿 넣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주소 이렇게 localhost hello frank 얘를 호출하게 되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phoenix framework hello work from frank 되죠. 그죠? 요게 이제 데이터 베리어블을 쓴다라는 방식이에요. 프랭크 자리에 만약에 주피터를 넣게 되면은 헬로 월드 프랑 주피터 되겠죠. 그죠? 팀 주피터 할까요? 헬로 월드 팀 주피터. 자, 이렇게 팀 주피터도 되겠죠. 그리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언급을 드릴 만한 부분이 뭐냐니까 패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우리가 전달하는 그 스트링은 이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주소창에는 그냥 바로 팀 주피터 앞에 콜론이 없죠. 그죠? 콜론이 없이 그냥 팀 주피터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우트에서는 그것을 콜론이 있는 형태로 받아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variable 어떤 메신저라고 하는 variable의 value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예요. 이게 그죠? 그리고 이 variable에 담겨 있는 값을 출력할 때는 어디 갔나요? show html 이렇게 at 기호로 붙인 거는 내가 그 variable 그죠? 메신저라고 하는 variable에 담겨 있는 값을 출력해보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at 기호로 붙이고 있다는 거 그죠? 이 두 가지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